출장 보냈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데이트만 하고 온 재승이 형 커플.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는데 그건 바로 영혼의 앙숙인 재율과 출장을 보내는 것. 두 사람은 요구의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객실의 퀄리티 점검과 상품 가격이 저렴한지 꼼꼼히 확인하게 된다. 진짜 죽여버린다. 너 온몸에 멍들 수도 있다. 재현이 꼬집을게요. 그냥 그 수영장에서 빠뜨리면 수영장에 저도 안 당하는 줄 아세요? 수영장에 안 들어가겠다는 소리는 진짜 오만한 건데. 안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고 머리에 처박히. 그러니까 머리가 안 들어가겠다는, 머리가 안 처박겠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해. 휴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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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좋다. 그러니까. 에헤야. 그렇게 프라이빗한 수영장에 재현님이랑 가야 되죠? 아 뭐 가서 그냥 너 거기 있는 물 탕 탕별로. 아 싫어. 탕별로 하나씩 맛볼 준비나 해. 괜찮아? 현 이 모습으로 나와도 돼? 왜요? 공주님 직구 정복에 아마 남지 않았습니다. 와우 What the fuck? 우와 저거 봐봐. 어? 나한테? 웃풀이야. 어, 완전 나한테? 약간 캐리비안 베이 같다. 그러게? 어, 나한테! 희영이 괜찮아? 왜요? 형 오징어랑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오그라든다. 엄마 간다! 워터슬라이드 타야 될 것 같은데? 나 못 탈 것 같아. 아니 타야지. 나 무서워. 아 나 좀 무서워. 왜 이렇게 높아? 바다 나 부서지는 거 아니야? 질색이야. 미션 완료. 진짜 외계소녀 같다 이제. 밖에 완전 춥겠다. 이거 고프로 배터리는. 아 이거 진짜 근데 낭만 있는 건데 이거 왜 내가 너랑 해야 되냐? 왜 재현님이랑 해야 되는데요? 조개구이 먹는 거 이거 낭만 있는 거잖아. 낭만 있는 거잖아. 아 애교 부리지 마세요. 개빡치니까. 아씨 니 따라하는 거야 나. 제가 이거 완전 그랬... 낭만 있는 거잖아.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미안 이거 완전 낭만 있는 거잖아. 제가 언제 그랬어요? 겨울 바다를 살짝 볼까? 어 좋지. 야 고향 가지 말고. 아 근데 여기 감정 좋다. 원래 여기 밤바다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추억 나누면서 그치.
얘기하는 거야. 뽀뽀한다고. 어? 뽀뽀한다고? 이렇게? 자기야, 오늘따라 더 예쁘네. 왕! 아! 못하는데. 한번 들어줄게. 뒤로 좀만 가봐. 더. 아, 싫어. 아니, 저기까지만 가봐. 아니, 빨간색 갖고 와. 저기까지만 가봐. 아, 조개구이 먹자, 빨리, 이거. 야, 여기 다 조개구이 집이야. 와우. 좋구만. 오늘 그냥 술 한번 조져봅시다. 노노. 왜요? 아, 술 같이 먹어야 돼요? 노노. 왜요? 제슬한테 전화해봐. 제슬? 제슬, 사장님한테 전화 못 받을 거야. 여보세요? 그, 뭐야? 뭐야? 누구세요? 목소리 왜 이러요? 쟤는 취했어? 조개 먹으러 왔거든. 우리 지금 조개 먹었는데? 너 어딘데? 저희 강릉. 아, 현사랑 가깝구나 생각해보니까. 아, 지금 술 먹었겠네. 저 좀 취했어요, 그래서. 소원 갔나요? 제스, 나랑 있을 땐 취하지도 않더니 왜 현사님이랑 있을 때 취해? 아, 죄송합니다. 제스. 왜 저래? 아, 취했어요. 제스. 야, 정신 차려라. 야, 니도 취할 거잖아. 5분 있다가. 그래, 차려. 정 차려라, 제스. 아, 네, 네, 좋아요. 짜증나서 끊어야지. 아, 왜 화를 내? 아, 니도 술 먹잖아. 아니, 나랑 있을 땐 술 안 먹지도 않으면서 지금 가서 취해가 줬으니까 짜증나잖아요. 술 이렇게 변함없이. 아, 술 먹어야겠다. 열받아, 안 돼. 이것도 익은 거예요? 죽인다, 죽인다. 잘 먹네. 오늘 더 나하게 한번 취해볼까? 아, 근데 나 뒷일 생각 안 하고? 좀 걱정돼. 왜요? 술김에 베란다에서 시험 밀어버릴까봐. 죄송한데 저도 근데 술김에 오늘 재현님 그냥 없을까봐. 아니, 저, 아, 진짜 무서워가지고, 저도.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이마 한 대 세게 맞고 술 원상태가 안 돼요, 지금 가위바위보. 아, 쉣. 아! 아, 짜지 마라. 짜지 마라. 아니, 이거 다시 해. 왜냐면 이게 오류가 있어. 프로그램상에 내가 이거? 나 백일. 아니, 이게 프로그램상에 오류가 있나? 가위바위보. 나 백일. 근데 왜 자꾸. 아니, 이게. 오케이, 오케이. 어? 룸? 어? 윙크. 전파 벌써 보내기 시작하는 건가? 어, 밤에 더 이쁘네. 하이용 이템. 아, 근데 가까워서 진짜 좋긴 하다.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 바로 들어가니까. 짠. 왔어. 내가 분명히 더 많았지. 다 마시면 너도 다 마셔라. 그래라. 알았지? 응. 반말하지 말고. 응. 알겠어. 미. 짠. 존나 나대네. 알겠어. 미. 내가 이렇게 남녀 둘이 왔는데 이 정도로 서로 이성적인 감정이 없으면 희귀한 케이스긴 해. 희연아, 너 나 좋아해? 자꾸 그 이성적인 감정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왜 하는 거야? 나 미안해, 난 유부남이라서 좀 그래. 미안하지, 나도 남자친구 있어서 별로. 재승이 난 닮았잖아. 개소리네. 그냥 우리 서로 감정이 있을 거 아니야. 다 푸는 느낌으로 베개싸움 한번 할래? 콜. 그러면 이렇게 하자. 당연하지. 게임으로 갈까? 그러면 당연하지. 희양, 솔직히 지금 거울 보는 거 같은 거 알지? 네, 당연하지 왜 안 했어? 당연하지. 거울 보는 거 같은 거 알지? 당연하지.
돼. 오빠! 어울렸어. 어, 이렇게 했나 이게 어때? 어, 그래. 제라티비 맨날 프로포즈 한다 해놓고 안 하고 언제 할 건지 모르겠지만 뭐 주변 사람들한테 좀 피해 끼치고 있는 거 알지? 주변 사람한테 내가 무슨 피해를 끼쳤어? 도와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 일정을 다 빼놔야 되는데 일정을 지금 다 남기고 있잖아. 그게 재현님 때문에. 재현님이 크게 한다며. 그게 무슨 논리야. 나 왜냐면 당연하지. 너는 재승이 너한테 프로포즈 절대 안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지? 근데 이건 좀 심하지. 왜? 아니 게임인데. 아니 빨리 와. 아씨. 아 알았다고. 아이씨. 빨리 와. 아 뭐 하라고. 나랑 그걸 맞춰야지. 뭘 맞춰? 취향 정도를. 존나 짜증나 왜 이래? 오 뭐야? 오 깡깡 깡깡깡꽁 불은 하 아 진짜 뭐야? 아아 아. 아빠 나 진짜 싫어. 잘했어 잠들었어. 깜찍깜찍 봐. 이 정도면 내가 질 것 같아? 미안해요. 아직 공주님. 아. 어떤 목표? 뭐 좋은데? 진짜 양심 없이 개새끼 때리기. 안녕 지금 얼굴. 아 쉣 봐줘. 아 봐주는 거. 양심 없이 개새끼 때리기. 알았어. 근데 해봐. 해봐라 니. 어 오이. 오. 아. 안녕 지금 가위 예뻐? 안내 지금 아 이거 장난이잖아. 나 너 없앨 거야. 대 대 대 대라고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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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여자야. 너 어디 여자야? 나도 여자야. 어디가 여자야? 나 차근차근 여자야. 자 일단 오케이 여자인지 아닌지 확인해볼게. 자 어. 왔고 탈락. 하나 있... 아 왜 울려? 오 잠갔는데? 아 씨. 아 잠갔는데. 아, 아, 아 알았어. 아, 좀 꺼져. 더 못 먹어. 이거 잠을 끄고. 아니 왜 꺼 이걸? 뭐 하게 너 좀 좁혀놔야 하잖아. 아 얘 좁히는 거 아니고. 술 더 먹으려고 왔지? 그치? 깜빡깜빡. 깜빡깜빡. 삐끗 변만해 귀엽게. 갈게. 오케이 오케이. 시작. 아아 존나 아픈데. 아아 진짜. 와 여긴가 보다. 설명 좀 해봐. 뭐가 되게 많다. 기억이 삭제된 어제의 기억. 기억이 아예 안 나네. 응. 뭐 했어요? 몰라. 너 존나 편집밖에 기억이 안 나. 아 주방비 챙겨서 내일 숙제 없어요. 나머지가 잘 먹는다. 잘 놀아 감. 응. 아, 아 진짜 방금 방귀 꼈는데 똥까지 같이 나올 뻔. 아 끝. 저희가 이렇게 오늘 남자친구 바꿔서 출장을 와봤는데 남자친구가 바꾼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았지만 어쨌든 일은 되게 열심히 하고 왔거든요. 저희 둘러봤던 방들 여러분들도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 깔끔하고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무엇보다 바다랑 진짜 가깝거든요. 진짜 어렵게 하나하나 혜택 다 딴 거니까 이 영상 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더보기랑 고정 댓글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안녕!
싶을 때 109번으로 전화주세요. 마음을 듣는 109.